한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40도에 달하는 사하공화국의 수도 야쿠츠크는 10월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 7개월 동안이나 겨울이 계속됩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폭설에 도로는 이미 빙판으로 변했는데요. 하얀 눈밭을 걸으며 시작된 여행길. 시베리아에 온 것이 실감납니다. 눈 쌓인 거 보라. 엄청 왔구나. 들어가다가 빠져버리겠다. 폭설이 쏟아진 도심 거리. 제설차가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작업 모습이 좀 낯설죠. 거대한 무슨 벌레가 이렇게 머리 먼 것 같이 치우는데요. 바로 이곳에서만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야쿠츠크에는 38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의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올해도 매일같이 쏟아지는 폭설에 제설 작업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요. 브라보, 스토커 마신. 이 구역에서만 하루 약 300톤의 눈을 치운다니 내리는 눈의 양을 실감해 봅니다. 중앙 광장에 들어서니 추운 날씨인데도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와,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멋있게 부츠를 신고 아름답게 차려입고 지금 산책을 하고 계시네요, 진짜. 나? 알았죠. 미녀들과 함께 산책을 즐기러 앉아봤는데요. 사실 저는 상당히 추웠답니다. 나. 이거 보십시오. 장갑도 안 끼고 계십니다. 저만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하 20도 시베리아 얼음 벌판에서 이 아름다운 미녀들과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땅속까지 얼어버린 동토. 이건 눈이 아니라 다 얼음입니다. 얼음 꽝꽝 얼었습니다. 시장에 들어서니 더욱 놀랍습니다. 전부 다 얼었구나. 우리는 진열장에 보통 고기를 이렇게 눕혀놓는데 예쁘게 이거 보십시오. 그냥 갖다 꽂아놨습니다 고기를. 와, 밥이 말아줬네. 나 말아줬네 밥이. 꼬아도 넣는다. 꼬아도 넣는다. 밥 보러 가지. 이거 물고기가 아니라 돌입니다. 꽉 까면. 동태가 되어 꽂혀있는 생선들. 기온이 더 떨어지는 1월이 되면 잡는 즉시 얼어버린다고 합니다. 마루준님 입세 아니. 아 각기 다시고 마루준. 딱그 빨고도. 가만히는 미나다. 뭐 너무 이상 감정스러워. 커다란 상어마저 돌처럼 얼어버린 날씨. 영하 20도에서도 여유로워 보이는 일상이 저에게는 낯선 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야쿠티아의 북쪽 숲을 걸어봅니다. 도심을 벗어나 숲길을 따라 걸으니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나뭇가지에 매달린 눈송이가 하얀 꽃봉오리처럼 피어 있습니다. 야, 이 나무에 이게 눈이 너무 이쁘게 쌓여서 진짜 무슨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쁘게 쌓였네요. 우와. 숲속에서 발견한 작은 마을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와, 나무 되게 많네. 이거 언제 다 하셨어요? 오, 딱 문어 오비사브라리 우지. 아까 지금 다 가봤네. 너마에 미쳤어, 나다 본거도 다 뒤지. 할아버지는 긴 겨울을 보낼 장작을 패고 계셨는데요. 젊은 제가 좀 도와드려야겠습니다. вот так? хорошо дело. давай давай руби. слабо слабо. 한번 더. 아, 이 나무가 이 덩치가 너무 커서 깨지가 않는데요? 오! 이다. 요령이 따로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 то уж надо из-за головы. не из-за плеча, из-за головы. как у нас а 할아버지 말씀대로 하니 한 번에 성공. две машины. Привезу, будешь рубить. Ой. Но... Так как вы живете там? Нормально. Жизнь в Сибири, Сибирь. Хорошо здесь живется. 그냥 티 하나 걸치시고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야, 이렇게 했구나. 안 춥다 그러시네요. 역시 시베리아 사람들. 시베리아 기회다. 그런데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큰 통. 오, 찌질러. 오,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겠네. 응. 뭐 сюда рыба, рыба заплывает вот. Обратно не выходит. 와, 이 지역에서 물고기를 잡는 통발인데요. 쇠로 만들어져서 정말 무거웠습니다. вообще это длинная даже это тяжело. Как это вы можете? Ну, на лодку опустил. Мы же мужики, сибиряки. 저를 집안으로 초대해 주셨는데요. 집을 만들어 통나무랑 나무 합판이랑 전부 다 나무로 만들었네요. 할아버지가 보여줄 게 있다고 합니다. 프라카지, 프라카지. 샥터스카이 슬라브. 네. 2-й и 3-й степени. 샥터, 야, 보이지? 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와, 훈장을 무려 5개나 받으셨네. 광부 시절 받은 훈장들이 할아버지 오랜 자랑입니다. 오, 할아버지 멋있는데요? 클라스노. 클라스노. 나. 할머니가 손수 담은 산딸기 잼으로 다과를 함께 했는데요. 할아버지 레전드. 응? 맛있나, 다? 맛있나? 예. 직접 맛을 보니 온몸이 녹아내립니다. 아우, 달달한 게. 아침 추운데 잘 됐습니다. 아주 맛있네요. 평생을 자연에서 살아온 어르신의 모습에서 삶의 지혜와 여유를 배웁니다. 아이고, 야불고, 야불입니다. 응? 야불. 미쳐! 네, 나도 взять, 나도, 나도. будете ехать, потихоньку пожуете. Берите. 낯선 여행자에게 따뜻한 친절을 베풀어준 할아버지 잊지 못할 겁니다. Ладно, хорошо. Счастливо вам тогда. И вам счастливо. Спасибо. 가도 가도 하얀 벌판만 계속되는 야쿠츠크. 다들 어떻게 다니나 했더니 바로 스키를 타고 다니시네요. 달려서 스키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 이번에는 스노우모빌이 등장했는데요. 꽁꽁한 시베리아 도로에선 스키나 스노우모빌이 겨울철 이동수단인 셈입니다. 간신히 한 대를 불러세웠습니다. 산꼭대기 지금 술로 한잔하러 가신다는데요. 스노우모빌을 타고 무슨 술로 한잔하러 가시는지. 산으로 술을 마시러 간다기에 궁금해서 썰매에 올라타 봤는데요. 와, 정말 짜릿했습니다. 평지를 벗어나 진짜 산으로 올라갑니다. 진짜 성공 아니에요.
쌓인 시베리아의 산 속에 과연 무엇이 있을지 궁금증은 더해만 가고 썰매는 점점 깊은 숲으로 달려갑니다. 아, 다 얼어버렸습니다. 눈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사람이. 야, 야. 입도 잘 안 떨어지네요. 아, 좀만 쓰는 거. 참새가 얼어가지고 그냥 도끼로 참새를 깨버리시네요. 깊은 산 중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조이. 아, 이 한겨울에 이 산 속에 벌이 있습니다. 이 추위에 양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벌이 있을까요? 살아있습니다. 벌. 오, 이거 보십시오. 믿어지지가 않네요, 정말. 와, 이거 보십시오. 이 겨울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벌이 있다는 게. 영하 30도의 추위에서도 벌이 살 수 있는 건 단열재로 철저한 보온을 해주어 가능합니다. 불어 보이면 또 몇 나시. 어, 뭐가 되었다다? Это сотами. Ничего страшного. А это что такое? Да? Очень вкусно. Очень вкусно. О, 되게 맛있는데? 야, 한겨울에 이 시베리아 한복판에서 이렇게 벌꿀을 먹어볼 줄이야.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와,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Но они сейчас уже могут, если выпустить, они замерзнут. А так они будут зимовать всю зиму у нас. 겨울에는 먹이가 없어 벌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꿀에 물을 타서 먹이로 줍니다. 또한 2중 3중으로 보온을 해서 혹한에도 벌들이 얼어 죽지 않게 돌보고 있죠. 이 단열재로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이불까지 뚜껑하게 다 덮어놓으셨네. 양봉뿐만 아니라 말과 양까지 키우는 아저씨. 산속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양이 눈에 쌓여있네요. 어? 눈 덮인 산이 아니라 눈 덮인 양이네요. 혹독한 추위에도 양들이 살아갑니다. 등에 쌓인 눈이 얼어붙어 마치 얼음조끼를 두른 듯한데요. 이곳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추워서 양들도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곳이 양들이 살 수 있는 최전방인 셈이죠. 우와. 추위를 견디며 살아가는 양들의 생명력 또한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что такое? Рыба сейчас будем трогать. На тебе ножик. Рыба это какая рыба? На тебе. Ай, тонкая. Я из Сибири, из водки один мачилеку. 이 산속까지 올라왔습니다. 꽁꽁 언 생선을 국으로 끓여 먹나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 딱 알았죠. 천천히 이걸 당겨야 되구나. 아직 발로 가서. 언 상태에서 껍질을 벗겨내는데요. 조금 전만 해도 그 생선 동태였는데요. 이제는 완전 벌거숭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꽁꽁 언 맨살만 남았네요. 언 생선살을 마치 대패로 밀듯 얇게 썰어 생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와, 이거 보십시오. 하얀 이게 언 생살이 있는데요. 어, 얼른 먹고 싶네요. 네. потом там с водкой. С водкой. Да, да. 언 생선을 독한 보드카와 먹는 게 시베리아의 방식입니다. Правда вкусно, да? Вот так. 아직까지도 꽁꽁 얼어 있어서 굉장히 찬 아이스크림을 먹는 듯한데요. 씹으니까 싹 녹으면서 생선 맛이 입안에 확 퍼지네요. 이곳에서의 경험을 잊지 못할 거라고 하는 아저씨. Я думаю, ты в Корее будешь долго вспоминать, что есть такой Герман, что мы можем с тобой и в огонь, и в воду, и в прорубь нырнуть сегодня. Попробуем.
창밖에는 맛있는 생선살을 함께 먹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새들인데요. 먹다 남은 음식을 숲의 생명과 나누는 것 또한 시베리아의 미덕이 아닐까요? 그날 밤, 불과 물을 경험시켜준다던 아저씨는 정말 약속을 지켰습니다. 러시아식 사우나, 반야를 함께한 것이죠. 와, 너무 참겠다. 산장 앞 얼음 호수에 풍덩. 반야 후 냉수욕을 하는 게 야쿠츠크의 전통이라는데요. 비명이 절로 나오는 차가운 냉수욕. 이게 바로 야쿠츠크 사람들이 겨울을 이기는 비법이라고 합니다. 나사시 무시나. 와, 이시베리아의 진정한 남자들은 이렇게 천면에 들어와야 된답니다. 야쿠츠크에서 시베리아 사람들의 진정한 삶을 체험하고 저는 다시 길을 나섭니다. 다음 여정지는 야쿠츠크에서 콜리마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나오는 마을인데요. 그곳에서 술록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술록 마을을 가기 위해선 먼저 레나강을 건너야 합니다. 레나강은 동시베리아를 가로지른 거대한 물길로 세계 최대의 호수인 바이칼의 서쪽 산맥에서 발원해 북극해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했을 때는 레나강이 얼어버려 배가 다닐 수 없는 상태. 어디가 강이고 그 끝이 어딘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 멀리 뒤쪽을 보면 끝도 안 보이고 여름들이 꽝꽝 얼어 있어서 마치 북극해 유빙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드넓은 레나강. 저는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마침 그때 눈 위를 달려오는 공기부양선을 발견했습니다. 이맘때는 바로 이 공기부양선을 이용해야만 강 건너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와, 바람 굉장히 시다. 레나강을 건너 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강의 얼음이 1m 이상 되는 12월이 되어야만 승용차로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행한 11월에는 얼음이 그 정도로 두껍지는 않았습니다. 아, 이건 레나강 시베리아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인데요. 거의 그 길이가 4,000km가 넘습니다. 이곳 야쿠츠크를 거쳐서 흘러 결국은 북극해로 올라갔는데요. 바로 북쪽에 위치한 랍세페로 들어갑니다. 이 긴 강이 바로 이곳 야쿠츠야 사하봉하고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베리아의 젖줄 레나강을 건너고 더 혹독한 추위가 기다리는 술록 마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술록을 키우는 마을에 도착했는데요. 술록을 만나기 위해서는 더 깊은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평지와 산길을 오가며 계속해서 달립니다. 길도 없고 인적도 찾아볼 수 없는 망망한 숲속. 한참을 달린 후에야 깊은 산 속 자리한 외딴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천장이 너무 낮아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속에 정말 외딴 고두막인데 저렇게 또 아름다운 또 여가수의 사진이 있습니다. 연도가 2013년입니다. 이 오두막의 시간은 2013년에서 멈춰버릴 겁니다. 세월도 비껴갈 듯 외진 오두막. 이곳이 바로 순록을 키우는 사람들의 임시 거처입니다. 세세하게 기록을 하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люди чтобы смотрели. Бывает же люди. Приезжают и смотрят. Я когда в лесу бываю, там смотрят. 워낙 외진 곳이다 보니 순록을 돌보는 사람들끼리 연락하는 통신망인 셈이네요. Сейчас что пишется, а что? Три корейские. Вы унесли мне историю. 영하 40도의 추위는 아무리 강인한 시베리아의 사나이라도 견디기 힘든 법. 혹한에 손이 견디기 힘드니까 동상 때문에 이렇게 텅텅 부어버렸네요. 밥 말아오셨네다. 허울렀나. 이 손을 보니 시베리아의 삶이 느껴집니다. 사람은 굉장히 경계하는데요. 오두막 앞에는 순록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순록은 시베리아 사람들에게 고기와 가죽, 뿔을 제공하는 중요한 동물입니다. 이렇게 당기는데도 안 우네요. 굉장히 힘이 센데요. 제 몸을 다 기울였는데도. 보란 듯이 꿈쩍도 안 합니다. 완전 야생인데요. Это пока дикий. 이곳에선 야생 순록을 잡아다가 길들이는데요. 이 녀석도 현재 훈련을 받는 중입니다. 순록의 머리를 자주 만져주면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렇게 인간과 친해지는 것이죠.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유목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와, 지금 순록들을 찾기 위해서 사람이 더 왔습니다. 와, 총까지 가지고 오셨는데요. Они поэтому уходят, сами уходят уже. Поэтому надо быстро перекочевать за ними. 순록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유목민들은 벌써 3일째 숲에 있는 순록무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숲 어딘가에 있을 순록들. 만약 이들을 빨리 모아서 이동시키지 않으면 먹이가 떨어져 죽게 됩니다. 아, 여기 순록 흔적이 있답니다. 이 흔적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시네요. 다행히 순록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눈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요. 헤니 아젤리. 각다. 뭐 часа 5, наверное, там надо. Да. Да, здесь. 이 штук 340, наверное. Да. Да, по следам. 아. 나라티 예마라토. 이제부터는 걸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로프를 몸에 매는 건 길을 잃지 않고 찾아오기 위해 눈 위에 길을 표시하는 겁니다. 순록을 찾아 한 시간 넘게 숲을 헤맸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한 상황. 정말 자연의 혹독함이 너무 심합니다. 이 시베리아의 자연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문명에 젖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넘기 힘든 벽이네요. 혹한의 기후. 하지만 이들은 순록을 찾아 또다시 길을 나서야만 합니다. должны найти оленей. Это наша жизнь, понимаете?
потому что без оленей не можем здесь оставаться. 야쿠티아의 술록 마을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만나는 곳. 오늘은 우얼바로 향합니다. 용맹스러운 라이카의 길을 받고 다시 떠난 여행길. 눈보라가 점점 거세지는데요. 저는 지금 야쿠티아에서 가장 험한 콜리마 도로를 따라 북쪽 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북쪽으로 이어지는 M60번 도로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실제로 마가단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스탈린 시대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특히나 유형자들의 그 피로 그리고 그들의 뼈로 위에서 세워졌다고 해서 뼈 위에 세워진 도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 굉장히 이제 험합니다. 이곳은 계속되는 폭설에 달리는 자동차마저 콜리마 도로마저 얼어버린 상황.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촉촉해졌습니다. 야, 눈보라가 물을 가득 메워버렸네요. 금세 쌓이는 눈 때문에 저는 거북이 걸음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제설차가 오가며 눈을 치웁니다. 이 길이 동시비리아 물류의 이동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체감 온도는 한 영하 30도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손끝이 껑껑 얼어들어가는 게 밖에 잠깐 서 있기도 쉽지가 않네요.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야쿠티아에서는 일반적인 전자식 주의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찬바람에 노출되면 자동차의 부품이 얼어버릴 수 있어 보온에 특히 신경을 씁니다. 자동차도 사람도 얼어버릴 것 같은 추위. 그런데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야쿠트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드디어 우얼바 마을에 도착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겨울을 나는 걸까요? 마을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눈밭을 오가는 말입니다. 대장 말이 지금 무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말들은 대장을 따라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는 걸까요? 마침 버스가 한 대 들어옵니다. 버스를 따라가 보니 마을 사람들이 전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긴 막대들을 가지고 차에 오르는데요. 도대체 다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알았죠. 주문 나 없어 보이스 유지. 난 이렇게 죽어. 나를 밟고 없어 아니. 아니 전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 버스를 타고 다 같이 낚시하러 간다는데요. 이런 경우는 저 처음 보네. 무슨 이 강에 있는 물고기를 몽땅 다 잡으려는 모양입니다. 와, 그물을 산더미 같이 쌓아놨네요. 낚시 도구도 특이합니다. 아들이, 야, 뾰족하다. 와, 진짜 날카로운데요. 저도 낚시 버스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겨울을 맞아 마을에서 얼음 낚시를 하는 날. 그래서 총 출동했다고 합니다. 아동들이 너무 많아서 이건 당연히 학교 가는 버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른들하고 다 같이 지금 낚시를 가는 겁니다. 이 스쿨 버스를 타고.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два раза. 설명을 들어도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낚시법. 게다가 버스는 점점 산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도착했는데요. 저 멀리 강이 보입니다. 엄청난 무게의 그물.
와, 이거 엄청 무거우니까 전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다 끌고 가네요, 마을 사람들이. 아. 강 중앙으로 그물을 옮기고 한 사람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작업이 시작됩니다. 먼저 강의 구멍을 아주 넓게 뚫은 다음 삽으로 얼음을 건져내고 얼지 않게 주변을 정리한 후 그 속에 그물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얼음 낚시에 쓰는 그물이 맞는 걸까요? 그물 크기가 장장 300m에 달합니다. 이 강에 있는 고기를 다 잡을 모양입니다. 기술이 비밀의 모양입니다. 저한테 그냥 보라 그러고 설명을 안 해주시네요. 물어보지 말고 일이나 하랍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얼음 낚시는 규모도 크고 방법도 독특합니다. 크게 뚫은 구멍을 중심으로 간격을 맞춰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을 뚫는데요. 나중에는 그 모양이 타원형을 이룹니다. 큰 강에 수십 개의 구멍을 뚫다 보니 힘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작업. 작은 구멍을 뚫는 일이 무려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제는 그물을 넣을 차례. 와, 땡기고 있습니다, 저기. 큰 구멍에 그물을 넣고 다른 구멍에서 그물을 당깁니다. 장대는 얼음 밑에 있는 그물을 당기는 데 쓰이는데요. 이렇게 장대로 당기게 되면 그물은 넓게 펴집니다. 중앙에서 그물을 넣고요. 오른쪽과 왼쪽에 지금 넓게 그물을 쥐고 있습니다. 300m가 넘는 그물이 얼음 아래에서 서서히 이동합니다. 이 마을에선 강이 언 겨울에 이런 고기잡이를 하는데요. 강이 얼어 그물을 넓게 칠 수 있고 많은 물고기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따라하는데요. 한쪽에선 씨름 한 판이 붙었습니다. 홍사파 선수 지금 허리를 잡으셨습니다. 자, 다리를 잡고 넘어가느냐. 오, 버팁니다. 자, 한 판. 와, 오래 버티는데요. 야, 이 신경전이 막강합니다. 지금 팽팽한데요, 아주. 오! 후! 후! 예! 저도 건장한 야쿠트 아이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결과는 아, 사람 왜 패대기를 쳐버리는구나. 아주 따뜻해 보이는데 위는 다 얼었습니다. 꽝꽝 얼었네요. 얼었나? 또 이게 또 소록. 소록. 야, 이 씩씩하네. 6시간의 기다림이 끝나고 드디어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양의 물고기가 그물에 걸렸을까요? 굉장히 긴장됩니다, 지금. 아, 이제 린나 가야니 해라. 따뜻한 거 학수고대했던 물고기가 긴장과 기대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와, 고기다! 고기 올라옵니다! 얼음 속에 숨어있던 물고기들이 그물과 함께 올라오는데요. 크기는 작지만 양은 제법 많아 보입니다. 팔딱거리는 물고기를 가까이에서 들여다봤는데요.
통통합니다. 우리 부모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잘 생겼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부족해 보이는 양. 하지만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게 이 마을의 전통이자 얼음 낚시의 의미라고 합니다. 건져 올려 빙판 위에 올리자마자 얼어버리는 물고기들. 눈까지 내려 천연의 냉장고와 다름없습니다. 더구나 상할 걱정도 없습니다. 마을의 얼음 낚시가 일석이조의 재미를 선사하네요. рыбу не взял. Это не так. А так бывает по 6 тонн, по 4 тонны, по 3. Ну, по мешку. В тот раз взяли 55 человек по мешку это.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마을 이장님은 예년보다 적은 양이 잡혀 아쉬워하십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담아가는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신이 납니다. Понравилась рыбалка тем, что мы все дружно рыбачили, мы все работали и в конце мы получили вот такой вот подарок рыбу.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운 고기잡이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한 가정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대가족이 모여 사는 단란한 가정집. 오늘 잡은 물고기의 크기가 작다고 하니 금세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이 강의사는 슈카라는 물고기라 합니다. 기타가 취미인 아저씨는 근사한 노래 한 곡을 들려주신다는데요. 아저씨의 애창곡인 내가 사랑하는 야쿠티아라는 노래입니다. 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답가를 준비했는데요. 집 떠나면 여울 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가슴 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 제가 금세 인기인이 된 듯합니다. 아, 오늘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그 힘을 합쳐서 일하는 걸 봤는데요. 이곳 시베리아에서 만약에 혼자서 사람이 있었다면 못 이겨냈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 사람이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까지 생활해왔으니 아마 이 넓은 시베리아를 지켜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잘라서 미쳐올까? 맛 받을까? 다음 날
야쿠티아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눈이 1m 이상씩 와버리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통로가 생겨버립니다. 근데 그때는 눈 청소를 하려면 생각만 해도 엄두가 안 나네요. 주인 아저씨가 창고 하나를 보여주시는데요. 여기가 집안의 겨울철 대형 냉장고라고 합니다. 와. 지방이 다 얼어버렸습니다. 지방이. 야, 기름도 얼어버리네요. 눈을 깔고 그 위에 고기를 그냥 올려놓으면 끝. вот тогда и дороги будут зимники. А вот так и техника вот машина ездит можно хоть на север и завоз будет, например, оттуда рыбу, мясо сюда и продукты. 집 한쪽에는 얼음덩이들이 가득 쌓여 있는데요. 대체 이 얼음들은 무엇에 쓰는 걸까요? 궁금해졌는데요. 이 얼음은 바로 식수라고 합니다. 겨울에는 수도관이 얼어버려 다들 이렇게 사용한답니다. 마치 얼음 빙수를 만들듯 얼음을 깨는 아저씨. 진짜 과자 씹어 먹은 것 같습니다. 시원한데요? 비스켓. 나 비스켓. 수부의 아스타르트. 혹한의 겨울은 가축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얼어버리기 때문에 가축들은 물조차 구하기 힘든데요. 얼음 구덩이에 소가 물을 먹고 있습니다. 가축들이 목을 축일 수 있게 강에 구멍을 뚫어둔 건데요. 참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그런데 강 한쪽에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뭔가 작업 중인데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얼음을 조각내는 중입니다. 강을 진짜 종이책 잘라놓듯이 잘라놨습니다. 얼어버린 강을 반듯하게 쪼개놓은 게 특이한데요. 얼음으로 마치 성벽을 쌓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건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겠는데요. 이 깨끗한 것만 봐보십시오. 진짜 크리스탈처럼 투명하네요. 안에 프리끼가 있는데 환하게 다 들여다보입니다. 이 얼음들은 마을 사람들이 겨울에 사용하게 될 식수입니다. 야쿠티아에선 혹독한 추위가 시작되면 수도관부터 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 얼음이 더 두꺼워지기 전에 식수를 위해 얼음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얼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도 바쁜 일손을 좀 돕고 싶었는데요. 무거워서 꿈쩍도 안 합니다. 꿈쩍도 안. 아저씨는 장대를 이용해 가볍게 이동시키는데요. 이게 바로 야쿠티인들의 삶의 지혜겠죠. 얼음 깃는 일을 모두 마친 후 다들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저도 같이 가보기로 했는데요. 마을 분들이 저에게 지금 야쿠트 말을 보여준다고 같이 목장으로 가자고 하시는데요. 어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생업은 말을 기르는 목축업입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총을 가지고 있는데요.
총을 가지고 다녀야 할 만큼 말목장 가는 길은 험준했습니다. 차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말목장. 드넓은 설원을 달리는 저 말이 바로 야쿠트 말입니다. 야쿠트 말은 1000년 전 사하족이 바이칼에서 이주할 때 가져온 것으로 일반 말과는 여러모로 다릅니다. 특히 영하 50도 이하에서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말로 시베리아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축입니다. 와, 말들이 우리 안에만 있지 거의 야생마에 가깝습니다. 설원을 힘차게 내달리는 말의 모습이 꽤 멋져 보였는데요. 야쿠트 말은 이 추운 시베리아에서 어떻게 추위를 견디는 걸까요? 말의 몸을 덮은 털이 유난히 촘촘하고 가슴 근육이 발달한 게 그냥 봐도 차이가 느껴집니다. 지구상에서 추위에 가장 강한 말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바로 야쿠스크 말이. 빽빽합니다. 와, 진짜 눈도 못 들어가겠네요. 오! 주인이 도움을 받아 야쿠트 말 위에 올라탔습니다. 야생 기질이 배어 있는 데다 주인의 말만 듣기 때문에 혼자서 타는 건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통나무 집에 들어가니 목장을 함께 운영하는 야쿠트인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먼 곳에서 손님이 왔다고 풍성한 음식을 대접해 줍니다. 야쿠트야의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선 고단백 고지방 음식은 기본. 보드카는 필수라고 합니다. 독한 술에 괴로워하자 식빵을 코끝에 가져다 댑니다. 가릿! 너무 독하니까 이렇게 빵 냄새를 저한테 맡으라고 얼른 주시네요. 저도 야쿠트인들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소주를 한 잔 대접해 봅니다. 나?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느낄까요? 술에 물을 탔다는 의혹과 함께 술을 직접 확인해 봅니다. 보드카에 물을 엄청 타가지고 저한테 줬다 그러시네요. 한쪽에 모여 있는 아주머니들. 모두가 가족이자 친구라는데요. 학교 다니실 때 누가 가장 예쁘셨냐 하니까 좀 부끄러워하셨는데요. 당연히 내가 제일 이뻤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 самая родная была. Конечно, холодно зимой. Без этого никак. Холод, когда мы это на юг езжаем, все равно холод. По холоду скучаем. Когда зима мягкая бывает, холод надо. Чтоб вот так ждем, когда морозы будут. 야쿠티아에선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합니다. 말을 식용으로 쓰기 위해 잡는 건데요. 한 가정에 한 마리씩 잡으면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едят. Ведь это, ну, это традиция, это мы давно мы так кушали, наши предки тоже, из-за этого вот так продолжается. Хорошо, что есть у нас еще, правильно?말목장에서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훈련받은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은 전혀 달라 보였는데요. 훈련은 이 둘을 함께 묶어놓고 시킵니다. Он сейчас за большим живьем деревню отправляет, чтобы вот это стал большим конем. А, пока это не тренированный, да? Да, не тренированный. Он же, видите, как дикое. Да, дикое. А, первый раз. 이렇게 묶어놓는 거는 거의 야생에 가깝기 때문에 말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려고 묶는다고 하네요. 훈련된 말과 같이. 버둥거리는 모양이 그야말로 야생마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따라가지 않겠다며 누워버리는가 하면 머리에 힘을 주고 버티는데요. 과연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입니다. 야쿠트인들의 겨울 풍경.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혹한 속에서 살아가는 이분들, 이 모습, 그리고 이 말과 함께 살아가는 이 생활들. 조금은 저한테 낯설긴 하지만, 근데 이 혹한을 보니까 정말 잘 이해는 갑니다. 눈부시게 아름답고 짜릿한 즐거움이 있는 시베리아 대평원. 그 중에서도 가장 추운 야쿠티아에는 이미 영하 30도의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경이로운 겨울 풍경과 대자연의 순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마주하며 저는 여행의 의미를 배워갑니다. 눈과 바람과 혹독한 추위를 거슬러 가야 만날 수 있는 곳. 시베리아는 낯선 여행자에게 새로운 세계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냥 이 눈밭에 눕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아, 이대로 그냥 잠들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저는 하얀 눈의 설렘을 안고 저산 너머의 시베리아로 떠날 겁니다. 저는 이제 시베리아의 실크로드라 불리는 추이스키 도로를 타고 알타이의 전통 마을 옹구다이스키로 향합니다. 알타이는 알타이 산맥 주변을 아우르는 이름으로 최고봉은 만년설로 덮인 벨루아산입니다. 벨루아산을 정점으로 산맥과 강이 흐르고 강을 중심으로 초원이 펼쳐지는데요. 저는 지금 알타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추이스키 도로를 달리는 중입니다. 그야말로 세계의 배꼽에 제가 와 있는데 이 신선한 공기를 한 번 더 맡아봐야 되겠습니다. 겨울 풍경화가 따로 없습니다. 바로 이곳이 진짜 진정한 겨울 풍경화네요. 한 풍의 그림 같다는 말이 정말 이럴 때 써야 되는 모양입니다. 알타이의 산과 마을이 아름답게 펼쳐진 추이스키 도로. 몽골 국경까지 약 1,000km 뻗어있는 그 길에서 저는 옹구다이스키 마을을 만났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저를 가장 먼저 반기는 건 한 무리의 소들.
그런데 소들은 알아서 척척 아주머니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주머니가 든 저통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야, 마야. 아, 고름. 소들이 저기 멀리 가버릴 수 있으니까 이 먹이로 이렇게 유인을 하시네요. 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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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야. 팔려가는 운명인지도 모르고 먹이를 따라 유유히 아주머니를 쫓아가는 소들. 우리 안에 그냥 놔두면 다른 마을 사람들이 와서 소를 사간다고 합니다. 마을의 한 가정집. 마치 동물농장에 온 것 같습니다. 오리와 양이 울타리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이 참 신기하면서도 알타이의 자연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집에선 돼지도 키웁니다. 미하 자우트. 미하. 아, 돼지 이름도 붙여놓으셨구나. 미하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돼지. 녀석은 집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단독주택이죠. 이곳에선 모든 게 자급자족인 모양입니다. 지금 갓 나온 것 같은 싱싱한 하루입니다. 오, 야, 어땠어? 뭐 됐다? 오이, 구스, 스웨시. 야, 있어. 나? 나, 나, 어땠어? 스웨시. 먼 길 온 손님을 위해 갓 나온 달걀을 대접하는 주인장. 없는 게 없는 알타이 가정집의 동물 농장. 그런데 이 녀석은 사냥개 아닌가요? 마침 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딱 보기에도 연식이 오래돼 보이는 차인데요. 이 차를 타고 사냥을 나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사냥총을 보니 알타이 사냥꾼의 위엄이 느껴지는데요. 곰을 잡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곰을 발견을 못해서 못 잡으셨다 그러네요. 마을에서 2시간을 달려 사냥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알타이에선 사냥이 생활의 일부이고 사냥 솜씨 또한 시베리아에서 가장 뛰어나다 하는데요. 오늘 그 솜씨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도했다 닦고해.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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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뭐 딱? 나. 원래는 목동들이 사용하는 채찍인데요. 사냥할 때 보호용으로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짐승을 보는 게 아니라 저를 잡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힘든데요 이게. 드디어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알타이 사냥법은 좀 독특한데요. 우선 두세 명씩 조를 짜서 이동합니다. 조를 짜서 이동 후 서로 다른 방향의 자리를 잡고 사냥감을 몰아주는 겁니다. 사냥을 가신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왔는데 바람이 엄청 세게 붑니다. 저기 앞쪽에서 한 분이 지금 그 여유를 몰고 계시는데요. 있을지 없을지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다 그러시네요. 저 멀리 산 꼭대기에서 몰아주길 기다리는데 영 신호가 오지 않습니다. 자리를 옮겨봐도 소식이 없는데요. 잠시 후 나타난 사냥꾼의 손에 무언가가 잡혀왔는데요. 아,
사냥을 나가서 그 노르는 슬로건 못 잡으시고 이렇게 머리만 가지고 오셨네요. 과연 오늘 사냥에 성공은 할 수나 있는 걸까요? 무리했어, 빠이빠이. 다시 시작된 사냥. 이곳 알타이의 사냥 방식이 그 마치 아프리카 세렝게티의 그 사자들이 사냥하는 것과 흡사하고 진짜 저기 한쪽 편에서 그 한 분께서 이렇게 물어오시면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조용히 매복하고 계시다가 이제 나타나면 바로 일발에 이제 사냥을 하는 거의 방식이 똑같네요. 다시 조를 나눠 자리를 잡습니다. 매복조는 밑에서 사냥감을 모는 조는 위에서 기다리는 것이죠. 저기 산 정상이 보이시죠? 조금 전에 가셨는데 벌써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가셨네요. 바람이 심하게 불면 사람 냄새가 퍼져나가 사냥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때 노루 한 마리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3시간째 기다리다 허탕만 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길. 점프라 불리마. 마슬로. 오일이 샘 모양입니다. 연기가 많이 난 게 오일 때문이었네요. 사냥은 그냥 차에 문제만 생겨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언제 잡을지 모르겠네요. 사냥은 안 되고 차는 고장 나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해진 낡은 차를 익숙한 솜씨로 수리하는 아저씨. 삶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예. 드디어 수리 완료. 다시 사냥감을 찾아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알타이 사냥꾼의 명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노루 한 마리가 총알을 피해 달아납니다. 양쪽에서 공격을 하는데요. 과연 노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노루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5-го гона поймали, но если бы время было, бы еще на охоту сходили бы. И на морала, и на медведя. О, да? И на кабана сходили бы. 현장에서 잡자마자 능숙한 솜씨로 손질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사냥한 동물은 알타이 사람들에게 겨울을 나는 중요한 식량이 됩니다. 시베리아 알타이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온 사냥을 통해 그들의 삶을 유지해온 것이지요. 점점 무거워져서 들고 있지 못하겠습니다. 무사히 사냥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낯설지만 진지한 사냥꾼의 삶을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을에 돌아오니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목했던 양들을 우리로 몰아넣고 먹이를 줘야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일일 목동이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사냥꾼 아저씨가 일을 도와주며 맛있는 저녁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마치 우리 어린애들 과자 먹듯이 먹습니다. 양들에게 먹이는 건 소금입니다. 야, 마치 아기를 안고 있으시니 저렇게 먹으시네. 나 저렇게 한번 해볼까?
양들도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려면 소금이 필수인데요. 같이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게 먹습니다. 양들에게 직접 소금을 나눠주고 사냥을 체험하니 저 또한 알타이 사람이 된 듯합니다. 맞습니다. 이 녀석은 지금 아예 통으로 와가지고 먹이를 다 빼뜨려 먹고 있습니다. 오늘 양들에게 먹이 주는 일을 잘 끝냈으니 맛있는 저녁을 기대해도 되겠죠. 드디어 해가 지고 알타이 산속 마을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농장 주인이자 알타이 사냥꾼인 아저씨의 집에서 알타이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엿볼 수 있는데요. 집안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하고 그 연기로 동물의 내장을 훈제합니다. 흔히 이제 우리도 알타이 문화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문화가 비슷한 게 왜 우리도 순대를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여기는 양이 많으니 이렇게 양의 창자를 이용해가지고 안에 내용물을 채워서 이렇게 먹는다고 하네요. 낮에 잡은 노루로 국을 끓이는 중인데요. 별다른 양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금으로 간만 맞추면 된다고 하는데요. 걱정 살이 없어. 우리 주인 아주머니께서 열심히 지금 요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주인장께서는 뒤에 딱 앉아가지고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네요. 또다시 간만 한번 보는 주인장. 아무래도 제가 좀 거들어야겠습니다. 아, 이제 저 뒤에 앉아서 군수만 드시고 하시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맛보시는 거 말고는. 국을 휘휘 젓더니 다시 간을 봅니다. 아, 이제 낭만한다. 자, 나와요. 마다 본 보고 나시더니 역시나 또 앉으시네요, 그냥. 아니. 저보고도 옆에 같이 앉으라고 하시네요. 아, 정말 요새 무신이 니가 또래야. 옛날에 세나가 또래. 세나 все потом, все варит, все делает. Мы только кушаете. Кушаем, работаем. А как вы думаете, просто всегда ваш муж сидит, ничего он не помогает? Все это нормально? Он все делает. Да? Да. Но, видимо, ничего он не делает. 남자 일과 여자 일이 구분되어 있는 게 이곳의 전통이니 알타이에선 알타이 법을 따라야겠죠. 난생 처음 맛보는 노루고기.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아, 담아요. потом через месяц опять захочется его. Ещё. Да. Уже приешь, наверное. 시베리아의 사냥꾼들과 함께하는 밤. 주인장이 알타이 말을 한 수 알려주십니다. 알타이어로 사랑합니다를 알려주시는 아저씨. 사랑합니다. 사랑하라다. 사랑합니다. 저도 한국어로 알려드려 봤는데요. 오지 아저씨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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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의 언어는 달라도 마음이 하나 되는 시간. 소중한 추억을 안고 다음 여정지인 이루쿠츠크를 향해 길을 떠납니다. Irkutsk로 가기 위해 저는 노보시비르스크 역으로 왔는데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Irkutsk를 가는 이유는 지구 최대의 호수 바이칼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모스크바까지 7일 동안 9,200여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이 모든 여행자들의 로망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탔는데요. 아, 일단 타기는 탔는데 여기서부터 36시간을 거의 이틀 밤을 여기서 지내면서 또 달려야 됩니다. 이루쿠츠크를 향해.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밤새 달리고 여행자는 잠시 달콤한 휴식도 취해봅니다. 다음날 하얗게 변한 시베리아의 아침, 망망한 서론이를 제가 탄 기차가 달립니다. 눈꽃이 핀 창밖 풍경에는 겨울 여행의 낭만이 가득합니다. 밖이 정말 지금 굉장히 추운데요. 보기에도 굉장히 춥게 보이고, 근데 이렇게 열차 안에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몇 날 며칠 기차에서 생활하다 보면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터득하게 되는데요. 이분은 뜨개질을 선택한 모양입니다. могу попробовать это. Нет, у вас не получится, все испортите мне. 뜨개질은 못 해도 손이라도 한번 넣어 보고 싶었는데요. 늘자. 오, 지프로. 길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길이 굉장히 길다 보니 이 많은 시간 동안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걸 이제 탄다고 하시는데요. 이제 이분처럼 바느질도 하시고 어떤 분은 책도 읽으시고. 옆 칸의 아주머니들이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요. 이분들은 열차를 타고 긴 시간 여행 중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자신들이 여행한 길을 설명해 준답니다. 야, 지도가 작구나. 더 펼쳐야 되구나. 네 다스다 도시나. Вот даже вот наша Хакасия. Вот зеленая. Вот город Абакан. Да, это юг Сибири. Вот здесь мы живем. 지금 이분들이 지금 기차를 타고 여행하시는 게 벌써 6일째입니다. 오늘이 6일째. 어디서 오셨냐면은 러시아 최고 남쪽에 있는 이 소치 근처에서 여행을 하시다가 모스크바를 거쳐서 이 카잔을 거쳐서 이 우라를 넘어서 노보시비르스크를 거쳐가지고 이제 곧 Красноярская дорога. Вот Красноярск. Территория. Интересно, как инеем покрыта. Там где-то еще дождь идет, там были зеленые деревья. Потом Урал холодно-холодно, потом опять потеплее. Вот Красноярск опять холодно, а Абакан опять теплее.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다고 이름을 적어달라 하십니다. За дружбу. Ага, за дружбу. За дружбу. Ура! Да, ура, ура. Хорошо, вот. 정말 이 비행기와는 또 비교를 할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이 바로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매력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정교원분들과 같이 이렇게 열차를 타고 가니까 야, 이것도 또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또 다른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쾌한 만남이 있고 시시때때로 바뀌는 시베리아의 멋진 풍광이 있어 2박 3일의 기차 여행은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바이칼호수를 품은 도시, 러시아의 정신적 지주이자 시베리아의 파리라 불리는 아름다운 곳 이루쿠츠크에 도착했습니다. 전 세계의 인구가 40명이나 먹을 수 있는 세계 최대의 담소 바이칼호 떠납니다. 드넓은 타이가 숲을 지나 시베리아 여행의 백미로 꼽히는 바이칼호수를 찾아갑니다. 이루쿠츠크 시내에서 차로 4시간 남짓 달려 드디어 바이칼호수를 마주합니다. 저기 아래쪽으로 넓게 바이칼이 펼쳐져 있는데요. 아마 제가 지금 보는 것도 바이칼의 요만한 일부분일 겁니다. 그럼에도 어우 굉장히 넓습니다. 풍요로운 호수라는 뜻을 가진 바이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깨끗하며 지구에서 가장 깊고 가장 큰 담소 바이칼. 사람들은 바이칼을 시베리아의 진주, 시베리아의 푸른 눈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예찬이 어울리는 바이칼 호수의 멋진 풍광.
그 진면목을 만나기 위해선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발카롯에서 가장 큰 섬, 올혼섬입니다. 아론스키에 바롯다라고 적혀있는데요. 바로 이 배가 아론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바다 위를 떠가듯 호수의 크기가 대단했는데요.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동기의 산 사이를 한번 바라보시죠. 저기 멀리까지 바이칼이 펼쳐져 있는데요. 마치 호수가 아니라 바다에 와 있는 듯합니다. 마치 넓은 만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푸른 하늘과 파란 물빛. 이 맑은 호수 속에는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어 시베리아의 갈라파고스라고도 불립니다. 할아버지와 여행 중인 아이도 그 물빛의 반한 모양인데요. 사실 저는 이 아이의 눈빛에 더 반했습니다. 나? 이제. 어우, 눈동자 한번 봐보십시오. 이 맛이 바이칼 물처럼 굉장히 맑습니다, 눈이. 너 맛있어? 깍지면 잡은. 맛있어. 맛있어. 마셔. 아이의 푸른 눈을 보니 올혼섬의 여행이 더 기대되었는데요. 저는 이 아론섬의 관문을 통과한 게 아니라 아론섬의 관문을 타고 드디어 아론섬에 도착했습니다. 바이칼 호수에 있는 20여 개의 섬들 중 가장 크고 유일하게 사람이 사는 올혼섬. 바이칼에 제가 우뚝 서 있습니다. 바이칼의 중심이자 수많은 전설이 깃든 성스러운 샤먼의 땅 올혼섬. 섬 정상에서 바라본 호수는 그야말로 망망대해를 떠올리게 합니다. 파도가 치는 것 같습니다. 이 섬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시베리아의 진주. 신비로운 바이칼의 여행이 기대가 됩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시베리아. 저는 지금 세계 최대의 담수호 바이칼의 올혼섬에 있습니다. 바이칼 호수에 있는 20여 개의 섬 중 가장 크고 유일하게 사람이 사는 올혼섬. 제가 도착했을 때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지나가는 사람조차 보이지 않아 마치 무인도에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습니다. 올혼섬은 샤머니즘의 성지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중심에는 부루안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기운이 세다고 알려져 있어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명상을 하고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한때 샤먼들의 은신처이기도 했던 올혼섬. 지금도 샤먼들이 찾아와 이 바위에서 신내림을 받거나 함께 모여 의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바이칼에서도 가장 신성하다라는 바로 그 샤먼 바위인데요. 하늘의 신인 텐게르가 열세 아들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왔을 때 그 첫 번째 아들이 이곳에 희한체를 마련했다는 설도 있고 또 몽골 쪽에서는 아 징기스칸이 여기 묻혔다 이런 설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정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부루한 바위는 바이칼을 여전히 바라보며 신비롭게 서 있습니다.
이곳은 올헌섬이 최북단 하보이 곳인데요. 제 발 밑에 바로 그냥 낭떠러지가 직벽입니다. 직벽. 수직으로 깎아지는 절벽 아래 바이칼 호수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하보이 곳 앞쪽이 바이칼에서 수심이 가장 깊다고 합니다. 바로 하보이와 바로 저 지점이 이곳 바이칼에서 수심이 가장 깊다는 1625m 지점입니다. 이 수심이 굉장히 깊다 보니까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심해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곳 러시아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속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물빛. 깊은 수심과 신성한 전설이 전해져 오는 바위와 절벽까지 모든 게 신비롭기만 한 올혼섬. 올혼섬의 한 마을로 발걸음으로 옮겼는데요. 섬 전체가 정말 고요합니다. 이 섬에 와서 사람을 처음 보는 게 아니라 개를 처음 봅니다. 강아지야, 너 주인 어디 있니? 사람들 어디 있니 여기? 제가 아마 길을 찾을 테니까 걔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강아지를 따라간 곳에서 주민 한 분을 만났습니다. 다행히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집안 구경을 좀 하고 싶다고 부탁드렸는데요. 반가운 동물 친구들이 있네요. 드라스티, 드라스티, 베이지. 나? 라드나 딱이다. 드라스피치, 드라스피치. 이 집에 오면 먼저 이 주인장 고마고마 이제 인사를 해야 된다 그러네요. 드라스피치. 집안에 들어서자 색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와샤, 반나스타야시. 오, 라스트바. 3-7-1. 밖에서 올 땐 그냥 뭐 나무집처럼 생겼는데 들어오니까 차가 두 대나 있습니다. 아저씨의 직업은 어부이신데요. 자동차도 직접 수리하신답니다. 와. 주업이 어부신지 전기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다 손으로 다 직접 다 하시네요. 물고기도 잡고 자동차도 고치고 섬에서 살다 보니 웬만한 건 직접 하신답니다. 그 솜씨는 웬만한 정비사 뺨치더군요. 차 수리를 마치고 아저씨와 함께 호수로 향했습니다. 바이칼 호수 고기잡이에 저를 기꺼이 데려가 주셨는데요. 세계 최대의 민물창고 바이칼 호수에서 하는 고기잡이. 어떤 녀석들이 올라올지 기대가 됩니다. 야, 그냥 낚시하시다가 바로 그냥 물 떠가지고 마시네요. 나 바다도 самая чистая. 뭐? Конечно. Я специально езжу с Байкала привожу домой пить воду. 바다 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저에게도 한 잔 떠주시는데요. 제가 그냥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물맛이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바이칼 호수 속에 사는 물고기 중 대표적인 게 오븐입니다. 오직 바이칼의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어종인데요. 오늘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물 길이가 75m짜리가 지금 10개가 있거든요. 그럼 750m, 거의 1km 가깝게 그물을 채야 됩니다. 긴 그물을 물 속에 넣고 오물이 올라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려 봅니다. 한 시간 후 그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물을 올리고 또 올려도 오므름커녕 물고기 한 마리도 구경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오물 요리를 저녁으로 해먹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이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큰 그물을 던져가지고 지금 잡은 고기가 바로 이겁니다. это другое. Видите, другой вид рыбы. Где остальные спят? 그런데 이때 오물이다. 아, 이거 살도 통통하니. 오늘 저녁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어렵게 잡아올린 바이칼의 보물 오물. 오물은 신기하게도 이 바이칼에서만 사는 물고기입니다. Можно её хус варить, пожарить и посолить и покоптить горячим дымом, холодным дымом. Очень много способов. 연달아 올라오는 오물들. 한동안 애태웠던 고기잡이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오물을 맛볼 저녁 시간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바이칼 호수. 머지않아 호수는 눈과 얼음으로 덮이고 배 대신 자동차가 호수 위를 달리게 됩니다. 그날 밤 어부 아저씨의 집. 저도 아저씨와 함께 오물을 손질해봤는데요. 다양한 조리법이 가능하지만 기름에 튀기면 풍미가 더해진다고 합니다. 노릇하게 구워지는 오물구이. 올혼섬 주민들에게 바이칼 호수는 삶 그 자체입니다. Толи сам написал песню о Байкале. И он о Байкале. Давайте, пожалуйста, да, хочу слушать. Любовь мою, которую не спрячешь, и в сердце, когда она поет, тебе пою, Ольхон, я эту песню, любви к тебе ни капли не тая. И каждый миг, как чудо на Байкале, и тайной жизнь на острове полна, чем маленькая родина моя. Вот так. Браво! Я же говорю, я самый счастливый человек на свете. Поэтому моя душа поет. Будет Байкал таким же чистым, как мы его видели сегодня. Пусть небо будет такое же голубое, и пусть рыба всегда ловится. Ура! И гостей. За Байкал! За Байкал, конечно. 멋진 노래와 맛있는 요리가 어우러진 저녁 식사. 바이칼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올혼섬의 밤은 시베리아 여행의 깊은 맛, 따뜻한 추억으로 오래오래 남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올혼섬을 나와 다시 이르쿠츠크로 향합니다. 첫눈 내리는 바이칼 호수. 하늘도 산도 하얗게 변해가는 모습을 배 위에서 바라보자니 마치 북극을 여행하는 느낌입니다. 마치 북극해를 세빙선을 타고 뚫고 가는 맛이 탐험가가 된 듯합니다, 제 느낌. 순백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호수 마을. 그곳에 오래전 들었던 기적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비록 지금의 이 환 바이칼 열차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본류에서는 이제 들어가진 않지만 지난 세기에는 이 시베리아를 넓게 횡단하던 바로 그 열차가 차 열차입니다. 하얀 설원에 검은 연기를 내뿜는 증기기관차. 바이칼 호수를 따라 달리는 환 바이칼 열차입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달리던 그 기차가 지금은 관광용으로 운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타려는 이 기차가 처음 운행된 게 1954년이라고 하니 세월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저에게 이 기관차에 탈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증기기관차의 기관실에 올라탔습니다. 모든 게 신기하기만 한데요. 이 증기기관차를 움직이는 거대한 불덩어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 와, 용광로가 따로 없습니다. 자, 샵을 보자. 출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칙칙폭포 기차가 달립니다. 바이칼호수가 눈꽃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화를 그려내고 그 옆으로 느릿느릿 나아가는 증기기관차. 설국열차를 탄 기분이 바로 이런 것이겠죠? 정말 세상이 하였습니다. 하얀 백색장도 이보다 이스페리아의 보상보다 더 하얗지 못할 겁니다. 석탄입니다, 석탄! 이런 연료를 알지! 그 옛날 서부 영화에서나 봤음직한 증기기관차에 제가 석탄을 넣어보니 그 느낌이 새로웠는데요. 지난 세기 21년 급차게 달렸던 그 열차를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낭만적인 환 바이칼 열차. 하지만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길을 만드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황제의 명으로 착공한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바이칼 구간만 빼고 1900년에 모두 완공되었는데요. 바이칼 구간은 험준한 산악 지역이라 당시 기술도 부족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 유럽 전문가들을 초빙해 완공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거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지금 이렇게 바이칼을 돌아다니는데요. 예전만 하더라도 바이칼을 착공을 싣고 있는 바로 이 길, 환 바이칼 열차를 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험준하기가 얼마나 심했으면은 하루에 고작 2cm밖에 터널을 뚫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고를 까면 겨루 까면 브레로발이 저는 김이나 좋았어요. 험준한 바위산을 깎아 철로를 놓고 일일이 손으로 터널을 뚫어야 했던 바이칼 구간. 시베리아 횡단 철도 평균 공사 비용의 무려 14배나 들어 이 구간을 황금 연결쇠라고도 불렀습니다. 잠시 기차가 멈춰섰습니다. 풍경도 감상하고 여유도 즐기는 시간이 주어진 건데요. 바이칼에 첫눈이 내린 오늘은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찻길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바이칼호수를 만나게 됩니다. 잠잠한 호수 안에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어종과 동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저 멀리 물 밖으로 고개를 내민 물범을 발견했습니다. 네르빠라고 부르는 저 물범은 바이칼 호수에서만 산다고 합니다. 전부 다들 사진 찍는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바이칼에 전부 다 빠져버린 모양입니다. It's very beautiful. It's very lucky to have to see this marine thing. The site itself is, I think, that's different with what it looks in summer, but I think the winter part is very attractive. 이 추운 날, 기찻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기념품도 팔고 있었습니다. 바이칼을 상징하는 다양한 기념품들. 사진이 제가 타고 있는 바로 이 기차네요, 증기기관차. 제가 탄 기차의 사진을 보니 반갑네요. 추억을 위해 하나 장만했습니다.
다른 기차가 거의 다니지 않기 때문에 철로 위를 걷는 것도 이곳에서는 허용됩니다. 철길을 따라가 보니 오래된 터널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이 터널이 이제 100년도 더 전에 처음으로 이곳에 그 환바이칼 철도를 건설할 때 그 터널인데요. 와, 근적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환바이칼 철도를 놓을 때 가장 공사가 어려웠던 곳은 바이칼역에서 쿨퉁역까지 86km의 구간. 장장 40여 개가 넘는 터널을 뚫어야만 했습니다. 거기 얼마나 단단했으면은 당시 러시아 기술자들의 실력으로 이 굴을 못 뚫었다고 합니다. 100여 년 전 이탈리아 건축가를 초빙해 뚫었다는 환바이칼의 터널들. 인간의 의지가 놀라울 뿐입니다. 호수 구경을 마치고 다시 기차가 떠날 시간. 이번에는 객실에 올랐습니다. 바이칼을 여행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모두들 눈 덮인 바이칼 호수에 푹 빠졌나 봅니다. 봐도 봐도 새로운 바이칼 호수. 저기 바이칼을 빨갛게 물 들이면서 지금 이제 해가 막 넘어가는데요. 영생 이제 끝머리만 보이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시베리아의 진주. 그 황홀한 만남은 오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번 시베리아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바이칼 호수의 건너편에 자리한 울란우데입니다. 울란우데는 부랴티아 공화국의 수도로 바이칼 호수의 동남쪽에 자리해 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바이칼 호수를 중심으로 흩어져 살던 부랴티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요. 특이한 건 우리 한국 사람과 많이 닮았다는 점입니다. 자, 얼굴 한번 보시면은 저랑 얼굴이 거의 똑같습니다. 얼굴이 차이가 안 납니다. 바스마트리 바호제 남이냐? 바호제. 얼굴이 비슷하답니다. 엄마랑 저랑. 얼굴이 진짜 제가 봐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특히 이곳 브리아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과 얼굴이 비슷하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과연 얼마나 닮았는지 궁금해서 시내에 있는 한 대형마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정말 러시아 맞나요? 얼굴이 너무 친근해서 마치 한국의 한 대형마트에 장 보러 온 기분입니다. 저희가 너무 친근해서인지 한 아주머니가 말을 건네왔습니다. 야,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브리아트 사람 같냐고 물어봤는데 저보고 더 브리아트 사람 생겼다고 계시네요. 나? 브리아트입니다. 브리아티아 공화국의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불교가 융성했다는 겁니다. 러시아 최대의 불교 사찰인 이볼가 사원. 울란바토르. 네, с Улан-Батора. В основном наши монголы очень много приезжают, потому что очень связано с религией Будда. 몽골에서 전통 의상까지 차려입고 방문할 정도로 그 명성이 자자한 울란우데의 불교 사원들. 그 비밀이 뭔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 불교의 본산이라 불리는 림포체 바그샤 사원을 찾았습니다. 울란우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죠. 러시아에 불교가 등장한 것은 18세기. 티베트 라마 불교가 주종을 이룹니다.
현재 브라티아 공화국에서 불교는 하나의 종교이자 생활의 일부라고도 합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불상이 자리하고 있는 림포체 바그샤 사원. 불경을 외는 승려들의 모습을 보니 티베트의 사원을 방문한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이 사원에는 불교의 귀한 유물이 있다는데요.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입니다. 이게 바로 그 부처의 진신사리입니다. 여덟 개의 사리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진신사리란 석가모니의 몸에서 나온 사리를 의미하는데요. 여덟 개로 배분된 것 중 하나가 이곳에 보관돼 있다는 겁니다. Из Тибета, но вообще, конечно, Тибет попал из Индии. Идти, потому что вот. Значит, из Индии потом в Тибет, потом еще сюда. 울란우데가 러시아 불교의 본산지라는 얘기가 실감납니다. 그 옛날 바이칼 지역과 몽골을 오가며 교역을 했던 울란우데. 저는 우리와 비슷한 모습의 브리아트인들이 사는 옛 마을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길을 헤매던 중 다행히 브리아트인들을 만났는데요. 마을은 한참을 더 시골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도착한 브리아트인의 한 마을. 나무로 지은 오래된 집인데요. 안은 평범한 러시아의 가정집처럼 꾸며놓았습니다. 멀리서 온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는데요. 식사로 만두를 빚고 계셨습니다. 만두피를 밀대로 미는 모양이나 만두의 생김새까지 우리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울란우데에선 손님이 오면 특별한 환영식이 있다고 합니다. 문양이 아주 화려하게 예쁘게 들어가 있네요. 손님 맞이를 위해 전통 옷을 갈아입는데 염치 불구하고 저도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제 볼까? 브리아트! 야, 이 옷까지 이제 입었으니까 저는 완전한 브리아트인이 됐습니다. 온 가족이 전통 의상으로 갈아입고 울란우데의 전통 손님 맞이를 보여줍니다. 경건하고 진지하게 진행되는 손님 맞이 의식.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파시오 바쉐, 스파시오 바쉐. 손님의 안녕을 기원하는 하닥을 걸어주고 우유를 대접합니다. Это символ чистого сердца, чистых намерений. 아, 쓰고 계시는 모자가 그냥 모자가 아니라 그 여왕이 쓰는 무슨 관 같습니다. 모자의 문양에도 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11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답니다. 바로 이 11줄은 11명의 아들을 낳아라 이제 그런 뜻인데요. 본인께서는 아직 아들을 얻지 못하셨다고 그러시네요. 우리 어머니 보물탐구네 진짜. 쌈이 아, 굉장히 깊습니다. 직접 손으로 이걸 다 파셨다고 그러네요. 여기 계신 분들이. 농장 한가운데 파놓은 우물은 가축들이 마실 물을 대기 위해서입니다. 우물물까지 마시며 귀한 대접을 받는 울란우데의 소들. 신선한 우유로 보답을 하는 것이겠죠. 같이 집에 가고 싶은 뒤를 졸졸 따라오네요.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우리 밖으로 따라 나온 송아지. 간신히 울타리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우유를 허공에 뿌립니다.
음식을 뿌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 우리의 고실의 풍습과 닮아 있습니다. 집안에는 불상 사진을 모셔놓고 기도를 올리는데요. 이들에게 불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дедушки, бабушки, чтобы мы буддистка наша вера, мы веру очень любим. 생김새도 풍습도 우리와 묘하게 닮은 브리아트 사람들, 그 인연을 오래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가장 넓고 가장 춥고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땅 시베리아. 두려움이 먼저 앞섰던 시베리아의 겨울 여행은 뜻밖의 행운과 아름다운 인연을 선물했습니다. 혹한의 땅에서 황금의 땅까지 광활한 대지를 누비고 눈 내리는 시베리아를 멋지게 달렸습니다. 여정은 끝나도 시베리아에서의 추억은 영원할 것입니다.